일단 초구득점을 무조건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권발의 선수는 뒤돌리기 3쿠션으로 직접 쳤었고요. 자, 김정미 선수는 5쿠션 뒤돌리기를 선택을 하고 있었죠. 아, 자세를 한 번 더 풀었습니다. 뭔가 좀 숙였다가 다시 풀었다가 다시 스트로크 자세를 취했고요. 5쿠션 공략. 일단 큐볼이 아주 힘차게 진행이 됩니다. 아, 잘 쳤는데요. 네. 아! 화이팅! 이게 길게 빠지네요. 그러네요. 이 뒤돌리기 5쿠션을 칠 때 지금 일목적구와 큐볼의 관계를 보면 너무 또 여유가 있기는 했어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옆돌리기 빠지는 모양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회전을 조금 많이 주고 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회전을 많이 주고 치게 되면서 원쿠션에서 길게 뽑히면서 길게 빠지는 모양이 형성됐죠. 자, 권발의 선수 왼손으로 칩니다. 아, 왼손은 정확한 당점이 좀 들어가기 어려웠던 것 같네요. 지금 노잉글리시 혹은 한시 3팁을 주고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치는 순간 비틀리면서 역회전이 먹었죠. 다시 해볼까요? 범백과 넣어치기로 아래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정말 긴장되는 5세트가 되겠고요. 또 짧잖아요. 그렇죠. 자, 오, 김정미 선수는 지금 투뱅크 보는 건가요? 아, 투뱅크 쉽지 않은데요. 뭘... 자, 투뱅크를 치면 약간 역회전을 줘야 되고요. 빨간 공 이후에 꺾임이 필요하게끔 쳐야 됩니다. 아, 그냥 빠지죠. 자, 저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선 안 돼요. 네. 자, 역회전도 살짝 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탄력 있게 앞쪽으로 바운딩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앞공 이후에 한 번 더 옆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모양을 형성시켜야죠.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치면 그냥 빠져나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렇게 부드러우면은 내공이 득점을 될 수 있는 각도를 형성할 네. 시간이 없습니다. 앞돌리기 꺾어 들어가고요. 자, 하얀 공 얇게 컨트롤하는 게 좋아요. 얇게 컨트롤해서 꺾어 놓고 내공은 지나가야죠. 네. 이 목적구 위치가 조금 까다롭죠. 2004년생과 또 79년생이다 보니까 두 선수 나이 차가 20년이 더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체력적으로 김정미 선수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한 걱정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또 뭐 체력 운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또 짧게 빠지네요. 충분히 코너까지 잘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야속하게도 짧게 빠지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옆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지금보다 더 코너 쪽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야 됐나 봐요. 네. 좀 더 깊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요. 자, 비껴치기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회전을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스트로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원쿠션 이후에 회전이 충분히 걸리지 않으면 저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트 와서 초반에 두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뭔가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요. 네. 긴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평상시처럼 플레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8강전 경기다. 2세트에서 준결승 진출자가 가려진다 이런 생각하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안 하기가 또 쉽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저렇게 중얼거리는 동작들도 하거든요. 다른 스포츠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런 동작들을 합니다. 네, 옆돌리기인데 아, 김정미 선수의 0점이 약간 좀 흐트러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은 충분히 칠 수 있는 옆돌리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붙어있는 앞공 처리를 할 때 내공이 앞쪽으로 관성이 붙어 밀리면서 내공이 길게 빠졌죠. 네. 자, 당점을 내리고 확실하게 끝맺음이 있는 스트로크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 힘볼 뒤돌리기.
건발수 뒤돌리기, 좋은 뒤돌리기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시원시원한 짧아요. 짧은데요. 아, 양 선수 지금 너무나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네, 계속 주문을 외듯이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저런 이 셀프 토킹이 또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많은 스포츠에서 저렇게 셀프 토킹을 많이들 하고 있죠. 야구에서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김정미. 자, 노란 볼. 아, 노란 공 지금 오른쪽 뒤돌기 회전을 주지 않고 길게 네.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이거 짧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앞공에 충격이 많았어요. 0대0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세트. 이거를 이제 길게 뽑아내는 데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 앞공을 더 부드럽게 진행을 해서 코너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앞쪽에 부딪힘이 생기면서 짧게 빠졌죠. 횡단인가요? 더블 쿠션으로. 오, 이거 오면서 돌아오면서 득점. 네. 득점됐습니다. 먼저 득점에 성공하는 권발의 선수. 아,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게 참 중요했었는데 그것을 권발의 선수가 먼저 해내네요. 네. 자, 멀리 있는 공 앞돌리기 짧게 선택을 했고요. 흰 볼에 자, 왼쪽 공략 짧게. 아, 너무 짧게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득점이 되지 않았고 김정민 선수가 배치를 잘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김정민 선수 공도 좀 쉽지 않게 오고 있고요. 거기에 긴장되는 상황, 또 5세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온 이야기.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자, 뱅크샷 선택하죠. 아. 자, 되돌아오기로 선택을 했고요. 노란 공. 네. 자, 돌아오는 모양에서 왼쪽을 맞춰서 빨간 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죠. 오. 아, 회전이 좀 많은데요. 자, 지금도 다른 공을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되돌아오기로 선택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네. 완벽하게 설계하기는 좀 모자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세트 9점짜리 세트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두 선수가 이제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미 선수도 이번 대회 전체적인 에버리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32강 뭐 최혜미 선수를 상대로 경기할 때는 1.4대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었고요. 권발에 빅게트 길게 들어가죠. 좋아요. 아, 성공입니다. 첫 번째 득점에 이어 두 번째 득점도 권발의 선수가 먼저 시작하네요. 마지막 세트가 주는 긴장감, 자, 부담감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는 5세트. 권발에가 빅게트기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볼의 두께를 그렇죠. 더블 네. 쿠션을 보고 있죠. 더블 쿠션 당장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 선택했고요. 아,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다음 공은 충분히 어렵게 남겨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미를 괴롭히고 있네요. 뱅크샷을 시도하겠죠. 짧은 것 출발. 자, 큐선 정렬을 하고 있고 라인을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뱅크샷 두께가 정말 중요한데요. 뭐 다른 공 마땅히 선택할 건 없어요. 정확하게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 아, 정확하게 맞춰냈어요. 아, 지금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네. 어려운 득점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을 잘했어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뱅크샷을 노리고 있죠. 네. 이 3뱅크가 절묘하게 떨어졌군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도 있고요. 다시 한번 쓰리뱅크를 긴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약간 두툼한 면으로 해서 내공을 코너까지만 가져가면 득점은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안 돼요. 회전을 좀 뺐나요? 슛죠. 네, 성공. 네. 두께도 좋았고요. 네. 회전을 뺀 양도 아주 완벽하게 맞춰냈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 잘 쳤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마지막 9세트 때 뱅뱅으로 들어가면 자, 이제 4점이 되는 거죠. 네. 뱅크샷 두 개가 성공이 됐습니다. 이 5세트에 지금 5개의 뱅크샷 시도했는데 3번 실패했고 지금 한 이닝에 2개 연속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바꿨어요. 김정미. 자, 멀리 있는 빨간 볼. 자, 뒤돌리기 얇게 내공이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아, 두껍게 눌러서 갔네요. 자, 회전이 아무래도 이건 만나지는 않겠죠. 아, 네. 좀 쉽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공이 먼저 나오게끔 얇게 치는 것이 좋아 보였었는데요. 자, 두껍게 내공을 밀면서 길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충돌을 발생시키고 말았네요. 김정규 선수가 미련이 남았는지 좀 끝까지 테이블을 한참 주시다 들어갔어요. 아쉽죠. 아, 이게. 자, 의도적으로 두껍게 치고 빨간 공을 노란 공 왼쪽으로 빼려고 했었는데 아, 그 부분에는 네.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 권발의 선수도 긴각 출발에 3뱅크 샷. 빨간 볼에 오! 우와! 아, 들어갑니다. 아, 좀 약간 행운을 했네요. 도와줬어요. 네. 지금 빨간 공 위에 직접 맞추려고 했는데 앞공이 아주 얇게 맞으면서 다시 한번 단쿠션, 장쿠션으로 이후에 득점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 행운은 좀 큰데요. 얇게 그렇죠. 맞아서 득점이 됐는데요. 자, 그렇게 2점을 득점을 하면서 아, 다시 한번 앞돌리기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공을 확실하게 꺾어서 가는 약간 대칭 형태의 앞돌리기죠. 이거 선정하네요. 오, 5-4 역전이 됐어요.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모든 스포츠의 기술이 비슷할 때 결국은 또 행운이 그쵸.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5세트 지금 권발의 선수가 또 행운의 뱅크샷이 하나 있었고요. 짧아 보이는데요. 아, 이거 짧게 올라옵니다. 우와, 아, 이게 득점이 되네요.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아. 이번 이닝에 지금 석점이 들어갔고 석점이 지금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이닝이 이제 4점 득점인데 석점이 그쵸? 행운의 득점이었어요. 아, 이거는 큰데요. 그렇습니다. 9점짜리 세트인데 아 그걸 또 이어서 계속 이어갑니다. 득점을 해나갑니다. 아, 이제 승리의 여신이 행운의 여신이 권발의 네. 선수에게 잠깐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권발의 이번 대회 꿈은 이 발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7-4로 앞서가는 권발의 자 옆돌리기를 얇게 겨냥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자세를 일어섰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뱅크샷 노릴 수 있나요? 아, 지금 마땅히 칠만한 건 자, 옆돌리기보다는 되돌아오기가 더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네. 된다면 또 앞돌리기 형태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아, 되돌아오기를 선택을 했네요. 네. 자, 옆돌리기를 선택하지 않은 건 참 잘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흰 볼에 왼쪽 되돌리기. 아, 생각보다 얇았어요. 자, 조금 더 두꺼운 상황에서 코너 끝까지 되돌아오기 형태를 가져갔으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었는데 앞공이 너무 얇게 맞으면서 득점하고는 멀어졌죠. 그래도 이번 이닝에 꽤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4득점 기록하면서 7-4로 역전에 성공한 권발의
점이 있어서 좀 초조해지겠는데요. 그렇죠. 설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뒤돌리기를 시도하는 건가요? 비껴치기. 그 양쪽을 다 보고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엎드려서 뒤돌리기를 시도하려고 몇 번 예비 스톡을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다른 공들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고 있습니다. 참 서서 봤을 때하고 엎드려서 예비 스트로크를 해봤을 때하고의 감이 좀 달라요. 네. 비껴치기가 빨간 공 비껴치기에 꼼꼼하게 얇게 쳐서 포쿠션으로 진행하는데요. 진로가 살짝 길 수도 있어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깝네요. 건발의 화이팅! 지금 분위기는 건발의 선수가 두 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미 선수의 이 선택지가 좀 불안하죠. 그렇죠. 아, 지금 득점이 되지 않으면 수비 형태로 공이 서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조금 전에 건발의 선수가 맞췄던 쓰리백 모양하고 좀 비슷하게 서 있어요. 노란 볼이 건발의 선수의 볼인데 이거 들어가면은 그대로 끝납니다. 그렇죠. 물론 아주 어려운 쉽지 않은 쓰리뱅크 샷인데요. 오연사 40 출발인데요. 짧은가 출발. 계산이 섰어요. 걸리나요? 우와! 아. 득점이 안 됐습니다. 자 원하는 면은 원하는 두께 쪽은 노렸었는데 두께가 생각보다 두껍게 맞으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네요. 두근두근합니다. 그러기 상태에 선수들이 기진맥진. 네,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코너에 지금 완전히 코너에 박힌 건 아니라 지금 단쿠션에 바짝 붙어 있죠. 단쿠션에 딱 붙어있는 것 같아요. 원백을 네. 넣어치기를 시도도 할 수 있는데 붙어있는 상태로 그건 할 수가 없고요. 옆돌리기. 자, 꼼꼼한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진로가 괜찮나요? 짧아요. 아, 짧게 빠지네요. 아, 오늘 옆돌리기가 도와주지 않아요. 회전을 살려서 나가는 공들은 다 길게 빠졌고요. 지금 네. 좀 꼼꼼하게 간 옆돌리기는 또 짧게 빠지고 마네요. 아, 이게 득점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이 뒤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정민 입장에서는 배치 하나 잘못 내주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반드시 맞춰야 하는 옆돌리기였었는데 네. 아 득점을 못했어요. 자 이거를 끌어서 뒤돌리기로 갑니까? 그렇죠. 뒤돌리기를 끌어가겠죠. 우와 못 끄네요. 아 이 상황에서 이걸 또 끌어서 뒤돌리기 시도를 했었네요. 부드럽게 길게 들어가는 스트로크는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 커트 계열에 있는 약간 가볍고 빨리 꺾여야 되는 공들에서는 살짝 미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자, 이 부분까지 보완해서 나온다면 더 강한 선수가 되겠죠. 당점 낮춰서 지금 끌었는데 단장으로 맞고 말았어요. 건발의 선수가 준결승 가면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의 준결승 대결이 되는데요. 그런 스포츠는 참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것도 득점이 안 됩니다. 김정민. 아주 잘 친 공이었었는데 저 네. 공간으로 빠지면서 아쉽게 됐습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요. 아, 저렇게 멀리 있는 공들을 그래요. 충분히 잘 보내놨는데 네. 저 공간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아 진행 좋아 보이는데요. 건발에 짧게 득점됐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반대로 건발의 선수가 매치 포인트를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 건발에. 승부가 이렇게 갈 수도 있군요. 아, 지금 단단장으로 이어지는 그러네요. 더블을 보고 있나요? 단단장으로 보는 거죠. 확실하게 쇼트로 확실하게 보내야 됩니다. 어, 이것도 애매하게 날아가는데요. 이렇게 가면서 설마 아, 이거
득점 됐죠? 득점 됐어요. 네. 아. 지금 어리둥절한 표정의 권발의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권발의 선수는 장, 네. 단단 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순간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득점이 행운의 득점이 되면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